네, 이제 72제곱미터 A타입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저희는 지금 동담 2지구 중흥 S클래스 더 센트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 앞에 와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모델하우스는 29평형에 해당하는 72제곱미터 A타입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72 A타입은 4배 판상형 구조로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뛰어납니다. 특히 11자형 주방 동선으로 편리한 주방 생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흥의 특장점인 충분한 수납 공간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실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폭형 주방과 거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만으로 기대감이 정말 업되는데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함께 가시죠. 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모던하지 않나요? 네. 깔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오자마자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결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서 더욱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대쪽에 보시면요. 브론즈 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관을 보다 넓게 연출해줄 뿐만 아니라 외출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렇게 매무새까지 확인하고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브론즈 경과 패트 무늬의 조합이 멋스러움을 주기 때문에 현관에서부터 프리미엄한 기분이 확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 안쪽 모두 쓰실 수 있는데요. 브론즈경 뒤에도 이렇게 칸칸이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들, 생활 공구까지 수납을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 하부에는 자주 신는 데일리 슈즈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멋스러운 현관을 더욱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마지막으로 현관 바닥은 고급 타일로, 그리고 디딤판은요, 인조 강화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부터 역시 중흥은 다르다는 느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집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현관이 꼼꼼하게 마감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중흥은 S클래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 전체에 대한 신뢰감이 한층 향상되는데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함께 오시죠. 네. 역시 세대 안에 들어와도 고급스러움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벽면에 편리한 주거를 위한 필수 아이템 네. 있죠. 바로 여기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쁘게 외출하실 때 방 여기저기 들리면서 불 껐다 켰다 또는 가스 잠궜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 걱정하지 않고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일괄적으로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전뿐만 아니라 편리함도 있죠? 네, 그리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밖에서 저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외출 시에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기다린다.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자, 네. 그럼 계속해서 공용 욕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깔끔하죠? 네. 저는 또 이 결이 섬세하게 살아있는 타일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고급스럽고 굉장히 쾌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공용 욕실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만큼 모던하고 깔끔한 타일로 벽면을 시공했고요. 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안전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또한 바닥 난방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송보송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바닥에 난방까지 돼요? 네. 다음으로 거울장 한번 볼까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만지시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거울에 지문이나 또는 물기가 묻을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욕실장을 열어보시면 가이드바와 또 2구 콘센트, 또 이렇게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는 알짜 공간이 있습니다. 네, 또한 벽 쪽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뒤에 보시면 벽 쪽에도 2구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용품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네. 자, 세면대 뒤에 뒷선반 젠다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맞습니다. 공용 욕실은 말 그대로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데 여러모로 유용한 배려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쾌적함이 저절로 느껴지는 공용 욕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견본주택이라 이 문이 없는 상태지만요, 실제로 문이 시공될 땐 습기에 강한, 그래서 변형도 없는 ABS 도어로 시공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 소개할 맛이 나는 공용 욕실이었습니다. 네. 이제 어디로 가죠? 침실 3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와, 방이 참 밝고 환한데요? 침실 3입니다. 정말 환하고 밝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네, 저는 그래서 이곳을 아이들 방으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이 크기 때문에 환기와 통풍 걱정 없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침실은 PVC 이중창을 사용해서 소음도 차단되고요. 열 손실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를 위한 편리함까지 추가했습니다. 네, 저 지금 방금 민양 씨가 추천해준 것처럼 아이들 방으로 제격일 것 같은데. 네. 넓고 환하고 밝으니까 아이들 정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우세요? 과연 여기 수납할 곳이 있을까? 수납 공간이 좀 아쉽네요. 맞습니다. 아이들도 옷 가지며 장난감이며 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짐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편리한 북박이장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가까이 가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침실 북박이장이 있거든요. 와, 정말 크고 깔끔하네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넓은 공간에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숨은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센스 있는 이 공간에는 자주 입는 옷을 여기다가 걸어 놓으실 수 있는데요. 뭐 아우터나 교복 같은 옷 여기다가 놓으시면 편리하게 입고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섬세한 배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실별 온도 조절기죠? 네, 여기 보시면 실별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요.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본인의 온도에 맞게 직접 온도를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난방비 절약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침실 3이었고요. 계속해서 침실 2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다른 침실로 가려다 보니까 네. 너무 고급스러워요. 마치 전시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간은 바로 중흥만의 유니크한 복도 공간인데요. 네. 복도 포인트 벽면에 고품격 시트 판넬이 시공되어 있어서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뭘 걸어도 한편의 아트월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멋진 복도를 지나면 이제 침실 2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침실 역시 정말 깔끔하고 모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방감이 느껴질 텐데요. 창문이 주는 개방감도 아주 좋고 모던, 깔끔, 심플 그 자체입니다. 네, 이 7이 타입인데 방들이 좀 크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채광과 환기는 물론이고 공간감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공간을 보니까 다양한 모습이 떠올라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재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이들이 있으면 전용 놀이방으로 쓰셔도 되고 네.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엔 취미방으로 뭐 운동하는 방으로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활용도를 자랑하는데요. 네. 자, 7이 타입에서 이렇게 방까지 만나봤고요. 네. 다음으로 7이 타입의 자랑이자 핵심 공간 어딘가요? 주방과 거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얼른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방을 공개할 텐데요. 네. 민양 씨,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으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저를 따라와 주시고요. 네. 자, 이제부터 주방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데 네. 모던하게까지 해요. 이게 7이 타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공간인데 네. 어마어마해요. 너무 예쁜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넓고 고급스럽잖아요. 네. 이게 바로 7이 A타입의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사실 주부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곳에서 식사하고 아이들도 보고 여기서 생활하시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부러운데요. 넓은 이유가 있어요. 왜 넓죠? 바로 우물형 천장과 11자형 주방, 그 광폭형 주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주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네. 자, 아일랜드 식탁을 기준으로요. 11자형 동선을 갖고 있어서 요리하기에도 식사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요. 바로 이렇게 제 옆에 보시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찻잔이나 디저트 또는 선물 받은 귀중한 차까지 진열해 놓을 수 있는데 마치 나만의 홈카페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네, 홈바, 홈카페 네. 많이들 즐기시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멋스러운 공간을 기준으로 위아래 넉넉한 이 수납 공간까지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구조네요. 아, 역시 이렇게 작은 공간까지 충분하게 활용한 걸 보니까 S클래스답습니다. S클래스. 네, 그러면 더 안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둘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 긴 아일랜드 식탁에도 불구하고 이동 동선이 굉장히 넓다는 것. 그러네요. 네. 공간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아일랜드 식탁과 수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편리하게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아일랜드 식탁 상판 보시면요.
너무 크고 또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정 씨에 여러분들이 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만 있으면 바로 셰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밑에 공간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요. 탁장 씨의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하부장이 있는데요. 인출식 밥솥 수납장, 그리고 플라스틱 수저함 등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네, 기능성 있게 알차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네, 그리고 이렇게 패트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오염에도 취약하지 않고 또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느낌이 엠보싱이 들어가 있어서 딱 이렇게 만지고 싶은 그런 수납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구나 예. 요리하고 싶은 주방, 정말 활용도가 좋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자, 싱크볼을 볼까요? 네, 이 싱크볼 보시면은요, 기본 싱크볼보다 약 10cm 더 큰 광폭 싱크볼입니다. 네. 덕분에 설거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시원시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밑에 보시면 절수형 페달이 있어요. 연속 또는 순간으로 나눠서 물 사용량을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 또한 절약하실 수 있고요. 네. 바로 위에 보시면 큰 창이 있습니다. 네. 정말 크지 않나요? 보통 주방창 하면 이 정도 네. 사이즈인데 맞아요. 그거보다 한 3배는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장 시에 제공이 되는 이렇게 큰 창인데요. 거실 창문과 맞통풍이 되기 때문에 주방에서 음식 걱정 냄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활용도 정말 좋은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옆에 문이 있어요. 자, 이 공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급 워크인 팬트리 수납장 네. 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 공간 민양 씨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 왜 이 공간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나요? 그만큼 좋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한번 둘러보시면 시스템 선반이 꽉 차 있어요. 다양한 크기의 시스템 선반 덕분에 정말 다양한 물품을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방에는 네. 환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주방 팬트리 공간 확인해 보셨고요. 설민 씨, 네. 저 정말 선물 받은 느낌 들어요. 네. 네. 제대로 받으셨죠? 네. 네, 계속해서 주방의 시스템들 알아보죠. 네, 이렇게 멋진 주방에는요. 기본 옵션으로 빌트인 4구 가스 쿡탑과 전기 오븐이 제공이 되고요. 네, 그럼 뭐가 제공이 되죠? 10인치 액정 TV 그리고 렌지 후드도 제공됩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쿡탑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주방 상판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크고 깔끔하죠. 네. 바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상판은요, 인체에 무해한 MMA 인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벽면을 보시면 포실린 타일로 마감됐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양씨, 네. 주방 보니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방이 너무 크고 만족스러워서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100점 만점에 10,000점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탐나는 주방이었는데요. 예.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다용도실입니다. 네, 이곳은요, 세탁실로 네.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이쪽 보시면 김치냉장고와 세탁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놓아두었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실외기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2단 선반이 있어서 필요하신 빨래 물품 여기다 놓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해 보니까 옆에 창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쪽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왜 세탁기나 건조기 사용하시면 습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습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창창한 집이네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 건데요. 네. 아,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눈에 띕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큰 냉장고가 있고 이 옆쪽을 보시면 다양하게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고급스럽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작은 공간까지도 충분하게 활용하는 이런 중흥의 배려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트 마감으로 멋스러움과 편리함을 함께 잡았어요. 자, 그리고 주방에 이어서 거실로 이동해 볼 건데 거실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거실로 가보시죠. 자, 이번에는 거실입니다. 우와, 거실도 정말 크네요. 네, 참 주방에 이어서 거실까지 저를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7위 타입의 포인트로 주방이랑 거실 말씀드렸었죠. 네. 어떠세요? 너무 넓어요. 이 엄청난 개방감, 7위 타입에서는 정말 볼 수 없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방에 이어서 거실까지 정말 이 개방감은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면에 고급스러운 통창 덕분에 일조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통풍까지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민양 씨. 네.
저는 이 거실이 왜 커 보이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아시겠습니다. 네, 바로 우물형 천장 덕분이죠. 네, 맞습니다. 중흥 S클래스에서는요, 기존의 우물 천장보다 높은 약 11cm 정도로 더 깊이를 확보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충분한 깊이감 덕분에 더 시원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물형 천장 옆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에어컨은 선택에 따라서 거실은 물론 각 방까지 설치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셔야겠네요. 그러면요, 혹시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컨을 갖고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벽 타공이 고민이실 텐데요, 이 고민은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에어컨 냉매 배관 박스가 거실과 안방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천장에 무슨 여러 시스템이 눈에 띄네요. 맞아요.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집안 전체를 환기시켜주는 환기 시스템과 또 동체 감지기인데요. 월패드에 외출 모드를 설정했을 때 외부에서 침입이 발생하거나 또는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보안 시스템인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또 거실 이곳저곳에 공유기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와이파이가 가능한 무선 AP가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정말 집도 이제 스마트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거실 정가운데서 바라보면 TV가 설치되어 있는 아트월이 눈에 띕니다. 어떠세요? 와, 여기가 아트월이죠? 네. 아트월이 아니라 아트 갤러리에 온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정말 그 시리 타입은 인테리어 분위기가 갤러리 같은 모던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고급스러움에 스마트함이 빠질 수가 없죠. 자, 거실 한쪽 벽면으로 가서 또 스마트한 시스템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시스템 뭔가요? 네, 이렇게 거실 한쪽 벽면에는요,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LG U+와 중흥이 함께한 콜라보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과 난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조작할 수 있어서 편리함이 한층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뿐만 아니죠. 전기나 가스 등 우리 집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외출 모드 설정과 방문자 확인 등 여러분들께서 집을 비웠을 때에도 마음 놓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터치스크린 월패드는요, 보다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흥 S클래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S클래스 환기 시스템도 빠질 수 없는데요. 고정형 필터와 공기청정 환기 타입으로 미세먼지 많은 날, 환기가 어려운 날에도 쾌적한 실내 공기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 덕분에 스마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 저한테 선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방, 철민 씨한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네, 이제 안방으로 가볼 텐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문이랑 손잡이가 굉장히 독특해요.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네, 역시 눈썰미가 남다르신데요. 바로 세미 모터스 도어록으로 보안성과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손잡이입니다. 보안과 사생활 보호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배려한 중후 S클래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 이제 선물 주시는 거예요? 짠!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와, 정말 넓은데요? 네. 이 72A 타입에서 이 정도 안방이라니 저는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까지 주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를 두고도 발밑 공간이 충분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방이 넓어 보이는 데는 옆쪽에 발코니 공간도 한몫할 것 같습니다. 네. 넓은 이중창을 활용해 실내 온도 유지는 물론 충분한 환기도 가능합니다. 또 발코니 공간을 보시면 전동식 빨래 건조대와 청소용 스프레이 수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에는 대피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네, 발코니 안쪽으로 제가 이동해 볼게요. 자. 우와! 여기 문이 하나 있네요. 맞아요. 여기는 보통 벽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공간에 문 나가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짜잔. 어디 가세요? 이렇게 거실로 이어집니다. 와. 안방에서 거실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이 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할 것 같죠? 네. 자, 이 공간을 거실과 이을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거실과 이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안방을 지나서 파우더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곳은 파우더룸입니다. 네. 이것도 민양 씨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요. 저한테 이곳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네, 바로 이 스탠드형 붙박이 파우더장으로 여러분들께 넉넉하게 수납 공간을 챙겨드렸습니다. 또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이 긴 물건은 또 옆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크기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물건들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판도요, 고급스럽게 마감이 돼서 기분 좋게 외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전면 거울은 조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군요. 거울 조명에 조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파우더룸 같은데요. 지금 제 뒷면에 거울에 비친 이 공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벌써 발견하셨군요. 네. 이곳은 안방에 있는 고급 워크인 팬트리 공간인데요.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아니, 안방이 꽤 커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넓어요. 네, 시스템 선반이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큰 캐리어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고 긴 원피스나 아우터도 편하게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도 만점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을 드레스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요. 네. 이 공간으로 안방 공간을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파우더룸 바로 뒷공간이라 거울을 보면서 매무새 단정하기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말 72 타입 마지막 공간을 볼 때가 된 건가요? 네, 자, 드디어 72타입의 마지막 공간을 볼 때가 왔습니다. 정말 너무 넓고 소개할 곳이 많아서 이제야 마지막 공간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공간은 바로 부부 욕실입니다. 네, 여기 부부 욕실을 보니까 정말 호텔 욕실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너무 고급스럽죠. 여기 오니까요. 네. 딱 눈에 띄면서 마음에 드는 바로 이거, 창입니다. 네. 이쯤 되면 72A타입 노래가 생각나죠.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창이야. 정말 창이 많아요. 네, 창이 많으면 환기에도 네. 좋고 습기가 많이 차니까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환풍기를 켜게 되는데 이럴 때는 창을 열면은 맛통풍이 불기 때문에 습기도 빠지고 환기도 돼서 쾌적함이 한층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편에 보면요, 안방 창문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과 안방 창문이 맛통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바로 밑에 있는 또 타일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부부 욕실은요,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거울장과 넓은 젠다이도 동일하게 시공이 되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샤워 부스와 레인 샤워기가 설치된다는 점인데요. 네. 샤워 부스를 통해서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벽쪽에 보시면 스피커폰이 있는데 비상시나 누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가 떨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72A타입 알아봤습니다. 와.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72A타입의 내부 모습을 둘러보셨는데요. 민양씨, 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72A타입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모던함과 섬세함의 끝판왕이 나타났다. 네, 정말 이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이 일관되게 묻어나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 마음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집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짚어봤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믿으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2A타입 모델하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